주식은 반등을 이루는데 불안하다. 이게 왜일까? 미국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에서 제로 금리 시대에 많은 자금들이 예.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 그 자산들이 가지고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프라 그래요. 호프. 그러니까 아직 벌어질지도 사실지도 않은 아닌 그런 기대감이 현실보다는 너무 크게 작용을 한다. 예. 첫 번째는 백신이 나온다는 소문 또는 예. 뭐 회사 몇몇 회사에서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 백신이 나오므로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한꺼번에 그게 해결하는 단추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나 얘기를 그런 기대치가 크고 세 번째는 단기 투기성 자금이 많이 좀 들어와 있다. 단기 투기성 자금 네, 단기로 예.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예. 들어와 있다. 예. 마치 2008년 금융 위기가 올 때 그때는 이제 은행주 위주로 리딩을 했어요. 예. 그래서 확 그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예. 근데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모든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 거시 경제 지표가 아주 암울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자산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다 거의 지금 제로 금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자산이. 그래서 조금 마치 이제 배부른 아이한테 계속 먹이는 밥을 먹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뭐 데이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듣기 힘들어요. 배부른 아이한테 밥 주는 계속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오바이트를 하게 되죠. 예. 바미링을 하게 됩니다. 바미링 오바이트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예. 근데 이제 거시 경제는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캐나다를 포함해서 노르드 아메리카에 예. 리테일 트래픽이라고 해요. 리테일에서 예. 트래픽이 생겨야 이 외부로가 나오거든요. 리테일 그렇죠.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리테일 비즈니스는 경제의 그 허리예요. 예. 든든하게 받쳐주는 허리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샵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동네 우리 이제 동네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저 상품들을 파잖아요. 그 트래픽이 그러니까 90%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롱텀으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회복이 그냥 되겠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리오픈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이 있고 첫 번째는 리테일 트래픽 말씀하셨고요. 예, 리테일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경제를 지탱하는 한국 같은 예. 시장 경제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또 소비가 예. 세계 전 세계 가장 큰 소비 시장이고 있습니다. 예.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테일 예. 트래픽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상 소비 심리도 보다.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90%면은 거의 한번 죽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디 로컬에서 그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 같은 한국 같으면 시장 경제, 시장에서 뭐 상인들 있잖아요. 뭐 가게 뭐 이런데 신발 가게 이런데가 트래픽이 없는 거예요. 아예 동대문 시장 가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예. 그러면은 상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우려가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은행권에서 손을 들였어요. 베어 마켓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베어 마켓으로 선언. 넘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크레딧 카드 debt 올라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베스먼트 예. 쪽으로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캐시를 계속 돈을 빌려줘야지 비즈니스가 되고 그걸 또 이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와 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베어 마켓으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베어 마켓으로 선언을 한. 예, 아이엠 예, 예. 마켓으로 선언했어요. 뭐 베어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 GDP 성장률이 예. 1.4분기에 -4.8인데 그렇죠. 2.4분기에 지금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좀 -30%까지 예. -4%에서 -6%예요. 예. 그럼 뭐 지금 이제 이제 4, 5, 6이잖아요. 예. 6월 달 끝나면은 이제 넘버가 나오겠죠. 예. 6월 그러니까 7월 초에 나올 거예요. 그때 7월 초에 마이너스가 되면 그냥 리세션이에요. 예. 네, 그런 리세션이 딱 어나운스가 되면 마켓에서 반응을 급격하게 심하게 할 겁니다. 아, 굉장히 심하게 지금 할 겁니다. 사실 2분기 원래 이제 경기 침체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 침체인데 1분기는 마이너스 4.8%였거든요. 근데 2분기에 또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죠. 지금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0% 여기까지도 막 하는 전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 7월 달에 그 지표가 나오면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사실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오래전 10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10년 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 7월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에서 예. 파월이 원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예. uncertainty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라고 이제 가이던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가이든스. 상황에서는 예. 은행은 어떻게 하고 뭐 코퍼레이션은 어떻게 하고 근데 패키지는 주는데 그런 그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수들에 대한 예. 결과물을 기준으로 둬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해라 또는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준에서 모든 데이터가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런 다이너스를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일반적인 가이던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예. On purpose, 그러니까 영어는 의도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는 좀 더 예, 그렇죠. 불안한 넘버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 거시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마켓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레일 된 상태 예. 영어로 디레일 탈선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고아예요. 이거랑 이거랑 디레일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래 투자하실 분들은 괜찮아요. 10년씩 이렇게 언젠가는 호욕되니까 근데 2, 3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 나자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는 ETF 투자, 스탁 투자, 무추얼 펀드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단기 중장기가 아니라 이 단기적인 어떤 이득이나 이런 이윤을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1년에 뭐 반토막이 나거나 30% 꺼졌다고 그래서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러실 겁니다. 취약계층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철학이 없어요. 없기 주식은 그냥 돈 버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투자 철학 없이 투자하는 거는 투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아무리 우량주를 사더라도 투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량주라도 반토막이 나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감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돈을 벌고 예. 1년, 2년이 괴롭고 힘들고 안 올라가고 옆에 비교하면 누가 뭐 금융상품 투자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아예 그냥 얼어붙을 상황이 될까봐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서 지속적으로 오래 벌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켓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되 지금으로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거에서는 약간 딜리시브한 넘버다. 예, 예, 예. 내가 집이 10억에 샀는데 지금 30억이라고 좋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일 아침에 다 갑자기 5억으로 떨어졌다. 예. 그때도 그게 팔지 않은 이상은 그거는 로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실제 넘버랑 이 밸류랑 밸류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저한테 지금 쏙쏙 들어오는데 예. 투자 철학 없이 하는 투자는 우량주라도 투기다 이런 아주 뭐 굉장히 그 좋은 말씀하셨고 또 투자 철학 없이 또 이제 남들과 비교하고 누가 올랐다라는 거 이렇게 팔랑팔랑팔랑팔랑 그리고 이제 돈 빌려다가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주식 취약계층 예, 그 시장 취약계층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미국 형님과 저희 더 밀크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 개인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래 버는 것을 추구를 하고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마켓에 있는 넘버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딜루시브한 넘버다. 그러니까 좀 현실감과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넘버가 되고 지금 많이 오른다고 이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팔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또 당연한 얘기지만 또 계속 쏙 들어오는 말입니다. 또 실제 넘버랑 밸류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가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형님, 그러니까 지금 미국 형님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지금 현재는 대박을 바라거나 대박을 봐서 야 이거 내가 얼마나 버냐 이런 마음가짐은 완전 금물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적게 잃고 오래 투자하고 이렇게 조금 맷집을 키워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관점이 그 주식 그 다음에 어떤 스큐리티냐 예. 금융상품이 뭐냐 이게 자꾸 그쪽으로 지금 중심을 두는데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관점은 나한테 와야 된다고요. 이 돈이 어떤 돈 빌린 돈으로 투자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숏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해 놓고 한 재미를 좀 보면은 좀 더 들어가고 재미를 안 보면 덜 들어. 이런 어떤 그 넘버 위주로 게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 미국 시장이 지금같이 볼라틸리티가 많고 언서티가 높은 데는 맨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면 더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원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예, 특히 이런 예. 상황입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이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섹터 로테이션, 예. 그다음에 뭐 리밸런싱 스트래티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전체적인 폴폴리오가 봤을 때 내려가는 게 있고 또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라라고 예. 말씀드리고 좀 하여튼 그래프 같은 것도 보여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좀.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 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넘버를 보기 때문에 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 우리 더 밀크 TV를 보시고 또 미국 형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게임에서 이기려면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에서도 이기려면 경기를 이기려면 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버를 숫자를 보고 하면은 잃습니다. 공을 잃고 골을 먹어요. 사람을 마크하고 사람 어디로 가는지 이 판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전략을 짜고 딱딱딱 해가지고 어시스트하고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 클럽을 제가 투자를 받아서 온 한 적 있어요. 클럽 한 3년 정도 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지도자시죠? 예, 예. 축구 지도자죠. 그게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이라 내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공을 쫓아다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6살짜리 축구하는 거 보십시오.
6살짜리 축구는 계속 공만 쫓아다니죠. 공만 쫓아다니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6살짜리 우르르 몰려다니죠. 예. 공이 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공 패스 딱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뚫려가지고 조금 축구를 해본 사람들은 예. 멀리 떨어져 있고 예. 있죠. 예. 미리 공기를 아는 거예요. 예. 절대로 여러분 투자할 때는 숫자 어디 몇 개 올라갔다 2,900이다 뭐 3,000이다 3,000 올라가면 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수를 쫓아가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주식값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주가 내 거는, 내려간다고 내 모든 주가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예. 올라가더라도 다 각각의 어떤 펀드나 이런 것들이 달리 움직입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예, 저희 더밀크 미국 형님은 감독과 같은 그 공조사관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을 보면서 예, 감독 우리가 매니징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예.